교재 13번, 섹션 9번인가요? 레슨 9번, 애벌레 만들기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장을 먼저 하고요. 스테이지 크기를요. 얘는 이렇게 생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스테이지 크기를 600에 200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 600에 200으로 만들어 볼게요. 스테이지 크기는요. 자, 그리고 원형을 하나 만들게요. 오벌 툴로 만들까요? 오벌 툴로 원형을 하나 만들고, 먼저 색깔 설정 먼저 해야죠. 색깔 설정을 먼저 할게요. 선의 색깔은 없앨게요. 면의 색깔은 얘네랑 꼭 똑같은 거 하려는 법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원 색깔은 뭐 이런 거로 해서 얼굴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고 눈은 하얀색 돼야 되니까 또 하얗게 바꿀게요. 이거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눈을 요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일로 가져가잖아요. 예, 가져갔다가 다시 옮기면 빵꾸가 뽕 나죠. 이렇게 옮기면 빵꾸가 뽕 나죠, 그죠? 예, 좀 그런 단점은 있는데 눈동자도 할게요. 눈동자도 하나 만들어서 복사하고요. Alt 하면 복사돼요. 입이 문제죠. 입. 입은 약간 미소 짓는 입으로 하고 싶거든. 그러면은 입은 원형 툴로 할까? 입은 원형 툴로 해서 이쪽에서 입을 먼저 만들어요. 선색으로. 선색으로. 이런. 선색으로 선을 두껍게 해서 이건 지워야 되겠다. 얘는 지워버리고, 아이고, 얘는 지워버리고 선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셀렉션 툴로 잘라버리면 잘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술 살짝 미소 짓는 입술을 쓰도록 할게요. 요거를 옮기고 그럼 얼굴은 된 거예요. 얼굴은 등록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등록 안 하고 그냥 놔두고요. 자, 몸통 하나 만들게요. 원형 툴로 다시 몸통을 만드는데요. 색깔은 뭘로 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뭐 꼭 똑같이 할 필요 없으니까. 색깔도 뭐 하나 줘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얘는요. 아직 가까이 붙이지 말고요. 등록하고 붙일게요. F8 누르면 등록할 수 있죠? 그래픽으로 타입이 그래픽으로 되어 있을 때요. 원이라고 할까요? 네, 원이라고 이름을 원이라고 해줄게요. 그러면은 라이브러리에요. 등록을 했어요. 셀렉션 툴로요. 얘를요. 이렇게 이제 겹치게 해놓고요. 겹치게 해놓고요. Alt 누르고 복사를 이렇게 해줘요.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색깔은 여기서 바꿀 때 효과로 이펙트라는 거로 바꾸는 거거든요. 여기 컬러 이펙트에 스타일이 지금 논돼 있잖아요. 요거를 제일 쉬운 게 틴트 하는 게 제일 쉬워요. 틴트. 예, 틴트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틴트 하면요. 틴트가 100% 돼 있나 확인하세요. 틴트는 100%고요. 바로 위에 색깔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만지시면 돼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마음대로 만지면 그 색깔 돼요. 또 복사하고 색깔 바꾸고 또 복사하고 틴트 효과. 이게 사실은 색을 바꾼다기보다는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는 게더 맞는 걸 거예요. 네. 자, 복사를 해가면서 계속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줬어요. 요거는요, 하나의 레이어에 엄청 많은 심볼이 복사돼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화 기능은 못 쓰고요. 그냥 깜빡깜빡하고 하는 건 돼요. 깜빡깜빡하는 거 하려면요, 10번에 F6을 눌러요. 10번에 F6을 누르면은 하나가 전체가 복사된 거예요. 1번에 있는 게 전체 복사된 거니까 그대로요. 위치만 바꾸세요. 이 저기 뭐라 그러나 꿈틀대게 하려면 올라간 건 내려오고 내린 건 올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꿈틀대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1번, 10번, 1번, 10번 이렇게 약간 모양이 살짝 바뀌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 자, 20번에 F6을 누르면 10번에게 복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바꿔줘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또, 맨 끝에는요. F5 눌렀어요. 30번에는 키가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F5 누르면은 이렇게 시간 연장 되잖아요.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